진행시켜.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 소장입니다. 네, 엄주임입니다. 지금 우리 엄 드라이버가 운전 중인데, 오늘은 또 이 엄주임님이 차를 7 시리즈를 들고 오셨네요. 730L입니까, 이거? 745L이요. 745L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 오늘 리뷰를 한번 진행시켜 볼 거고요. 혹시 이거 새로 뽑았습니까? 네. 아니, 그 영업사원이 계속 이렇게 차를 바꿔도 되는 부분입니까? 영업사원으로서 진정한 이제 이 세븐은 왜 세븐인가? 7 시리즈는 네, 왜? 체험해 보기 위해서. 아, 제가 알기로는 그 BMW 동성모터스 사원 중에서 차를 제일 많이 바꾸신 걸로 아는데. 네, 그렇겠죠. 단기간에. 단기간에. 네, 제가 지금 타본 차가 이제 3,4,5,6,7 M4 S6. 제정신입니까? 아, 근데 이거 좋네요, 이거. 막 이대로 그냥 집에 가고 싶네. 네, 아, 잠이 잘 오네요, 뒤에 타자마자. 네, 맞습니다. 네, 요거 혹시 차 값이 얼마죠? 공시가는 이제 1억 6,700만 원이고 1억 6,700이고 네, 745L이 M 스포츠 모델이고 745L이 M 스포츠팩 예, 그리고 가격은 1억 6,700인데 네네 지금 7시리즈 할인이 되게 많이 아, 또 할인이 많이 된다. 그렇죠. 이제 직접 7시리즈를 사서 또 7시리즈 할인을 홍보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비싼 홍보입니다. 아, 어떻게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냐. 일단 이 7시리즈는 BMW 이 오너라고 한다면은 추가 할인 혜택이 많아요. 아, 원래 BM을 타고 계신 분이 재구매를 하신다면. 4%에다가 또 타고 있는 BMW를, BMW 중고사업부에 처리를 하게 되면 또 4%. 총 7%. 꽤 많이 되네요. 그거에서 또 이제 엄주임 특별 할인이 또 들어갈 그렇죠. 예정이죠.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할인은 그 정도 접어놓고. 네. 여기 그러면은 몇 cc죠? 얘는 3000cc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네네. 뒤에는 이제, 전기 모터 엔진이 들어가 있죠. 아, 그니까 전기랑 그 가솔린이랑 하이브리드. 네. 또 경유가 아니네요. 저는 그 7이나 S를 경유 타는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또 그 직업군에, 그 사업하시는 군에 따라서. 네네. 디젤 그 할인으로, 디젤을 할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아, 또 그런 부분이 있네요. 할인으로. 아, 제가 모르는 부분이 또 있네요. 가솔린이라 그런지 확실히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지금. 네, 하이브리드라서 좀. 아, 그렇습니까. 네. 하이브리드면 또 이게 제로백이 좋겠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전기 모터에서 에너지를 쏟아내는데 가솔린은 이 터브레이크 같은 게 있는데 연기관은 전기는 그게 없으니까. 아. 네. 예, 그러면 몇 토크죠? 토크는 아, 공부하세요. 네네. 몇 cc죠? 3000cc. 3000cc고 여섯 개의 심장. 예. 아, 좋네요. 타 보니까 연비 얼마나 나옵니까? 연비는 지금 42km 나오고 있어요. 42km? 자,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할 때는 거의 전기로만 갑니다. 예, 일단 출퇴근할 때 이 전기 충전하고 나서 갈 수 있는 거리가 40km 총.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 거리가 16km. 그러니까 전기로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주말에는 좀 멀리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가솔린도 좀 같이 써가지고 한 달에 기름 한 번도 안 넣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넣는다? 네. 와, 야, 방금 순간 가속한 거죠. 예. 야, 근데 상당히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예. 그 아파트에 전기 충전은 잘 돼 있나요?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는 새 아파트라 가지고 아직 네. 그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보통 요즘 아파트 들어가면 전기 충전이 다 잘 돼 있습니까? 네, 다 근데 그게 막 줄도 서야 되고 뭐 그렇다던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던가요? 근데 제가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좀 저렴하게 나오더라고요. 180 정도. 180만 원 정도. 네.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차가 차라서 그런. 차값이랑 이제 CC에 비하면은 뭐 합당한 가격이 아닌가. 아. 다 차가 비싸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뭐 기능이야 7 시리즈 정도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충 다 알고 타실 거예요. 이 뒷좌석에 무슨 이게 뭐 갤럭시 탭인가요? 그렇죠. 요렇게 누르면 나오나? 아니네. 요거 뭐지? 어떻게 하는 거야? 보면은 요건가? 그렇죠. 눌러보세요. 아. 이야, 이거 직이네요. 좌석에서 이제 그 갤럭시 탭으로 모든 엔터테인먼트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 이게 보니까 좌석마다 요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네요. 이게 터치겠죠, 분명히. 네, 터치고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파노라마 선루프가 뒤에까지 열리고
요게 또 밤에 보면은 밤하늘에 별을 수놓은 것처럼 그렇죠. 보이는 밤하늘에 별을 수놓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능이 있어 보이고. 아 근데 갑자기 7시리즈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제가 그 고객 시승이 있어가지고 네네 저희 뭐 7시리즈 같은 경우는 시승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다른 지점에 있어서 빌리러 갔다가 타고 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게 참가 싶더라고요. 너무 편해가지고. 근데 보통 7시리즈는 휴게소 두 번 들렸습니다. 잠이 와서 저처럼 뒤에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데 이제 저희 패밀리를 위해서 아 당신의 아들 레미를 위해서 네, 야 아빠가 아마 초등학교 입학식에 7시리즈 타고 가면은 끝장나겠네요. 뒤에 보니까 여기가 무슨 이게 스웨이드입니까? 세무? 스웨이드, 스웨이드. 이야 뭔가 아주 그냥 그렇죠. 따뜻해 보입니다. 겨울에도 좀 약간 되게 고급스러운 마감재이기도 하고 네네 또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음들을 차단하기 때문에 스피커의 음질 향상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뭐 그 오페라 이런 거 보러 가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아, 극장들을 그렇죠. 보면은 네. 뒤에 카시트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레그룸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 다리 다 뻗었어요. 아주 편합니다. 지금 이걸 이제 BMW에서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네. 거의 뭐 퍼스트 클래스 같은 느낌으로 속된 말로 회장인 세팅. 네. 그 조수석에는 사람이 탈 일이 없겠네. 그렇죠. 거의 그래서 조수석은 안마 시트가 빠져 있어요. 아 맞습니까? 아 안마 시트 기능이 있습니까? 네, 요 버튼 누르시면 자 지금 좀 있어 보세요. 전신으로 해놨거든요 제가. 오 네. 야 보니까 가죽도 제일 좋은 가죽인 것 같은데. 나파 가죽이죠. 나파 가죽. 네. 이거 시트 색깔은 뭡니까? 갈색인데 보니까. 모카. 모카. 네. 모카가 원래 이 색입니까? 네, 모카 이 색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데 퀼팅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오, 된다. 마사지 된다. 시원해요. 야, 마사지 직이네요. 아파요? 괜찮아요? 좋네요. 사실 이 가죽은 지금 김소장님 5205이랑 똑같은 나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퀼팅이 좀 들어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정말 편해요. 그냥 이 차 너무 편해. 에어소스가 너무 편하게 몸을 감싸줍니다. 그래서 진짜 이 차 타면 무조건 잠이 와요. 아, 그럴 것 같네요. 네. 야 이 거의도 엄청 밝네. 이거 그렇죠. 두 개로 돼 있네. 아, 하나만 켤 수도 있고 하나는 독서등이죠. 하나는 독서등이고 네. 아 하나는 두 개 키면은 좀 더 밝게. 그렇죠. 그건 이제 뭐 차 문 열어서 내릴 때나 이렇게 좀 더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는데 네네. 그 전에 앞서서 BMW는 이제 이 7시리즈도 대학급 차도 주행 퍼포먼스가 상당하다는 거를 일단 저희가 몸소 체험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건 알겠습니다. 네. 야 이거 뒤에 타니까 뭔가 인격에 펌핑 들어가는 느낌. 그렇습니다. 뭔가 부자가 된 네. 느낌입니다. 야 이거 우리 엄주임 드라이브 사실 BMW 이 지금 7시리즈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아 네네네 보니까 뭐 키드니 그릴이 엄청 크더라고요. 네. 외관적으로는 좀 변형이 많았지만은 실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변한 게 없어요. 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또 저번에 7시리즈 한번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실내는 네. 사실 좀 아직은 좀 약간 노후한 티가 나지 않나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게 마사지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좋네요. 피로를 회복하면서 그렇죠. 하고 네.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지금 앞에서 갑자기 S클래스가 끼어들었어요. 네네. S클래스 이 차도 롱바디인 것 같은데 한번 옆에 붙어보겠습니다. 만다 붙습니까? 여기는 직접 진짜 기사분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졌다. 우리 졌다. 기사분이 운전하고 계시고. 네네네. S500. 일단은 외관은 사실 지금 S클래스가 이제 지금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네네. 예약받고 있고. 사실 외관은 BMW가 압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인정. 근데 내부가 상당히 좋던데 S클래스가. 내부가 이번에 S클래스가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기대하는 게 이제 BMW가 2년 정도 뒤에 7시리즈 풀체인지 모델에서 좀 분발하기를. 아 알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누가 이렇게 운전해주면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아 그 뭐 운전 실력이 상당하시네. 예예예. 예. 코너링이 좋아. 운전 잘하시네. 이게 보니까 또 하만 카돈 스피커네요. 네, 하만 카돈 스피커. 야 이 스웨이드 천장 마감재랑 더불어서 아주 사운드가 죽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도 에어컨 구멍이 있고 뒤에서도 이렇게 공조 시스템을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그 뭐 좀 승차감 좋게 좀 운전해 보이소. 네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녕 쿠키. 우리 리뷰 찍으러 왔단다 철마에. 안녕. 오지마 오지마.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주님입니다. 오늘은 아까 전에 인트로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엄주님이 새로 뽑은 차 BMW 745L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 바로 가보시죠. 자 일단 헤드라이트부터 한번 볼게요. 네, 전면부터 한번 보시고. 야 이 키드니 그릴이 진짜 크네. 사실 이번 7시리즈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면은 5시리즈도 좀 키드니 그릴이 좀 크게 그렇죠, 나왔는데 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중후한 네, 그렇죠. 느낌, 네. 중후한 느낌이 들고 요게 보니까 지금 헤드라이트가 이게 그 레이저 라이트 레이저 같은데 라이트. 네, 레이저 라이트. 저거. 레이저 라이트만 이렇게 좀 파랑 색깔. 그 밑에 보이는 네. 레이저 라이트가 보시면 돼요. 좋네요. 저는 이제 빛이 도달하는 거리는 일단 1km. 아. 전방 1km까지 되는데 일단 한 전방 600m까지는 완전 환합니다. 그러면 맞은편의 차가 너무 눈뽕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게 켜지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아, 네. 맞습니다. 좋네요. 일단은 키드니 그릴이 상당히 큽니다. 그 BMW 마크도 커진 건가? 네, 그렇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제 거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마크가. 지금이랑 다 커졌어요. 아, 네.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네요. 네, 이 차는 지금 M 스포츠. M의 상징 3등분. 네. 근데 조금 내 차랑 좀 다른 것 같네. 어떤 부분이? 여기 크롬이 좀 들어가 있고. 아, 그렇죠. 아무래도 7시리즈는 이제 좀 럭셔리한 차이기 때문에. 보통 럭셔리에 크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M 스포츠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엣지 있게. 그래서 사이드 쪽에도 보면은 여기 아 크롬이 조금씩 예. 들어가 있네요. 거대한 하키체 같은 느낌. 네. L자로 네네. L자로. 요거 몇 인치입니까? 상당히 커 보이는데. 20인치죠. 20인치. 네. M 브레이크 적용돼 있고. 네, M 브레이크 캘리퍼는 M 스포츠 브레이크 아니에요 얘는. 아, 아닙니까? M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M 스포츠 네. 브레이크는 아니고. 스포츠 브레이크는 아닌데 똑같이 그런 퍼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캘리퍼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건 럭셔리이기 때문에. 아. 럭셔리카이기 때문에. 바디가 상당히 길쭉합니다. 그렇죠. 이 모델은 롱바디이기 때문에. 아, 롱바디입니까? 네, 숏바디 대비해서 한 실내 공간이 한 16cm 정도 더 큰 차량이라고. 그거는 이제 엄두임 주니어를 위해서, 엄두임 주니어를 그렇죠. 위해서 네. 뒤에 카시트를 장착을 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7시리즈에 카시트를 설치해놨으면 어떤 모습일까? 근데 롱바디입니다, 롱바디. 네. 이런 느낌이죠. 아, 네. 지금 보시면은 레그룸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보통 이 앞에는 이제 애기 가방 같은 거 놔둬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죠. 그렇죠. 엄주임이 키가 커서 일단 기사를 안 쓰는데도 그렇죠. 자기가 운전을 하니까 시트가 많이 뒤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레그룸은 상당히 넓은 공간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아, 고급지네. 자, 테일램프에도 이렇게 그렇죠. 이 크롬이 크롬 밑에 일자로 LED가 들어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 맞네요. 이걸 만들어낸 이것도 그 LED. 근데 요즘 이게 유행입니까? 아우디도 그렇고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하는 것 같네. 뭐 차가 좀 커 보이게 만들려는 듯한 느낌이지 않을까. 그 문자 좀 그 매너모드 좀 하이소. 그 차 너무 아마추어도 아니고 그. 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네네. 트렁크가 좁아요. 아, 이거 올라와 있네. 그렇죠. 여기 올라와 있네. 지금 여기가 배터리야. 아, 배터리가 네. 들어가 있는 네. 공간이구나. 추가로도 좀 적게 할 수 있고. 근데 네. 그 골프백은 어디 갔습니까? 골프백은 저 집에. 아. 근데 이거를 저희가 그 골프채를 3개를 신는 영상이 있어요. 아, 745L에도? 네, 그 테스트를 한 게 있는데 몇 개까지 신리나? 3개가 실립니까? 네, 3개까지 신리더라고요. 갑자기 왜 정리를 하고 그러세요? 아니요, 좀 깔끔하게 보여드리려고. 아, 요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근데 넓어요. 생각보다 네, 훨씬.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정말 트렁크 진짜 컸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유지 비용을 엄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싣지 않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골프채 3개 정도는 들어갈 정도의 공간은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745L이 엔진룸도 한번 보실게요. 한번 열어보이소. 이야, 치기 주네. 아니, 뭔가 주황 색깔이 막 들어가 있네. 저기 이제 뭐, 전기 쪽, 배터리 쪽이라고 보시면. 아, 그렇습니까? 보시면 엔진에 보통 저희가 뭐, M 퍼포먼스, M 파워. E 드라이브. 얘는 이제 E 드라이브. 이게 네. 아까 6기통. 네, 6기통. 3000cc. 가솔린 엔진. 가솔린 엔진. 네. 아, 좋네요. 보시면 이런데 그냥 막 방음제로 막 질러놨어요. 왜냐면 조용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폭신폭신합니다. 네. 여기도 방음제가 다 돼 있고. 네. 좋네요.
요거 근데 전기차로 몰면은 고장 같은 건 없습니까? 고장 나면 돈이 엄청 많이 든다던데. 일단은 배터리 보증 같은 부분은 배터리는 이 워런티에 포함이 안 되고 다른 부분 분야예요. 시간 동안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러면은 6년 동안 배터리 보증이 되기 때문에. 6년 동안 됩니까? 네. 아, 확실한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5시리즈도 그렇고 7시리즈도 그렇고 뭔가 테일램프에 까만 색깔 뭔가 그렇죠. 느낌이 들어가 있는 섀도우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네. 좀 툭 튀어나와죠. 아이라인이 들어가 있어. 아이라인이 들어가 있어. 아이라인이 들어가 있네. 그렇죠. 그리고 밑에 똥구멍. 아 똥구멍이 아니고 네. 이 테일램프가 아 테일램프 술 먹는 겨. 네. 이 배기 파이프가 네네 어 5시리즈는 제일 처음 요만했잖아요. 네네네. 작죠 작죠. 정말 크죠. 아, 우아하게 잘 그러니까 뭔가 좀 중후한 느낌이 확실히 네. 듭니다. 딱 정면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커요. 배기 파이프가 무드등, 무드등이랍니까? 앰비언트 라이트도 라이트. 보라색이랑 해가지고 저랑 똑같고 크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네. 패들 시프트가 있네요. 그래도 패들 시프트 나는 없던데. 네. 우선은 일단 모든 거는 뒷좌석이 좀 약간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좋네요. 자 이제 7시리즈 바꾸고 뭐 운전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이거를? 지금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정도 네. 해보니까 어때요? 일단은 그 7시리즈를 솔직히 직접 주행을 하면서 제가 아 이 차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꾸게 됐고 그 희승차를 몰고 가다가 예, 빌려오다가 너무 좋아서 예. 그런데 어떤 분한테 이 차를 추천을 드리냐면 사실 차 가격이 값인 만큼 그렇죠. 사실 쉽게 접근할 수는 없는 차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회장님들 네, 사실 기사를 두고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정말 극소수입니다. 아 7시리즈까지는 네, 그, 예, 7시리즈 7시리즈 이상되는 뭐 럭셔리 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 뭐 롤스로이스나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 우선은 뭐냐면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이 기사를 두고 이 차를 운행하시는 분이 극히 특히 부산에서는 더 없어요. 사실은 아 출고를 해봤을 네, 때도 네. 그러면 물론 대학만 S 클래스가 있긴 하지만은 BMW는 이 오너 드라이버 그러니까 7시리즈나 S 클래스를 직접 모는 주행자들이 정말 타기 좋은 차. 운전자까지 편 되게 재밌는 차라고 판단이 돼요. 아 운전하는 재미가 운전을, 있는 차다. 예, 운전을 할 때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육중한 덩치에도 코너링이나 뭐 직발 구간에서 정말 꿀림 없이 잘 나가고 네네. 잘 말려 들어오고 잘 서고 하는데 좀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시리 뭐 저희가 M4나 이런 차량은 타봤지만은 정말 편안하게. 아 진짜 이 차 왜 이렇게 편안하나. 아까 제가 뒤에 타고 있을 때도 느꼈는데 그렇죠. 정말 편안하고 조용하더라고요. 예. 특히 하이브리드에 가솔린이라서 그런지 그렇죠. 더욱 더 조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7시리즈 그 연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한 달에 한 번 넣는다 했죠. 한 달에 한 번씩 안 만 딱 넣으면 뭐 얼마 정도? 이거는 일단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름통도 좀 작아요. 아. 기름통도 작고 저는 이 차를 완전 가득 주유했을 때 5만 원 넘어간 적이 없어요. 아, 네. 7시리즈는 고급 휘발유 넣어야 되죠, 일단. 저 그냥 일반 유. 아, 일반 유였습니까? 예. 일반 유 넣어도 돼요, 예. 사실, 뭐. 사실, 고성능 라인. 저도 그냥 일반 유 넣습니다. 네. 5시리즈 리뷰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댓글로 고급 넣어야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고급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급 넣을 돈도 네. 없고. 논쟁거리가 많은데, 뭐, 고급 유 넣으면 연비가 더 좋아진다,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연비 좋은 뭐, 돈을 더 내는데. 네, 뭐, 사실, 또이또이에요. 아.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정제 기술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면 웬만하면 가솔린 넣어도 됩니다. 아, 일반유, 예, 일반유 넣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둘 다 지금 일정이 있어서 아주 급하게 진행해봤고요. 어쨌든 7시리즈의 좀 진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또 운전을 해서 갈 거거든요. 한번 제가 직접 해보고 예. 얼마나 좋은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7시리즈 지금 할인도 되게 많이 되니까 동성모터스 BMW 엄주임님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중앙정신장입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 치기 주네. 존나? 이거 소품이 없는데 여기 있다. 잘 먹겠습니다.